이름이 토오소가 원래 있었던 그런 단어는 아니고 제가 한자를 조합해가지고 새로 만든 단어거든요. 식물성 베이커리잖아요. 자연에서부터 얻는다. 자연으로부터 땅에서 자란 것들로부터 얻는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토, 흑토, 그리고 끝에 본디소 해서 토오소라고 지었어요. 설탕 무첨가된 두유이고요. 이게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는데 저희는 현미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기농 비정제 원당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가루류는 보통 쌀가루 그리고 아몬드 100% 밀가루가 섞이지 않은 아몬드 100% 가루, 그리고 단호박 가루, 그리고 알루미늄 프리, 베이킹 파우더, 소금, 천일염, 호박씨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 가게 자체는 2년 정도 됐고요. 저는 한 1년 정도를 더 준비하고 했고, 그 생각했던 거는 한 그 더 3년 전부터니까 한 5, 6년 돼가는 것 같아요. 이건 호박씨. 어, 맞아요. 쌀가루가 들어가서. 그래서 좀 건강하게 내가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다가 좀 그게 꿈과 좀 연관돼서 이왕 하는 거 좀 더 클린한 재료들을 사용하고 또 환경에도 좀 무해하잖아요. 식물성 재료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꿈만 꾸다가 지금은 네, 직접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어로 사랑스럽다 그런 말이래요. 그래서 제가 만든 과자한테 그런 사랑스러운 네, 그런 마음 담아서 만든 거라서 그렇게 이름 지었어요. 지금 르르비강에서 제일 인기 많은 메이플 쿠키 만들고 있어요. 저 원래 여행하기 전에 비건 카페 같은 거 검색하고 오는 거 좋아해가지고 인스타에서 찾아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일부러. 네. 만나야 될 사람이 좀 아프신 분이라 일부러 이런 카페를 찾았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맛있고 기가 막히고 단골 될 것 같아요.